플레이오프 진출에서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저희가 좀 아무것도 못하고 진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만. 저희가 두 경기였었는데 오늘 합쳐서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한데 오늘 좀 많이 심하게 좀 무기력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남은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좀 라인전에서 많이 힘들었던 게좀 그게 오늘 가장 큰것 같고, 사실 저희 팀 라이너들이 그렇게 체급이 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유독 좀 사고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밀려서 오늘 좀 허무하게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히 하나 생명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뭐 벤픽도 라인전 구도가 좀 불리했을 수도 있더라도 플레이를 잘하면 됐는데 저희가 오늘 3렙부터 좀다 전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부터 좀 초반 저희 인게임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인터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지만, 네, 저 오늘 좀 빨리 끝난 이유에 대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상대 조합보다 저희 조합이 좀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자신 있는 구도를 못 만들었던 것 같고,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고쳐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같은 경기력은 좀안 보여드리고 싶고, 네,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, 네, 저희 잘할 거잘 준비하면은 충분히 그 전에 보여드렸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, 네, 열심히 준비할 것 같습니다. 저희 아직 플레이오프 불씨가 지금 한판딱 남았는데 저희가 1라운드 때 T1을 그래도 2대1로 잡아서 저희는 무조건 할수 있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준비를 엄청 잘하고 오겠습니다. T1전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는데, 네,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자력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무기력하게 진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오늘 대회를 통해서 이 부족한 점들을 정말 많이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꼭 무조건 플레이오프 가도록 하겠습니다.